그래서 개연수라는 분이 역시 고성이씨 후손입니다. 이기라는 그 스승의 도움을 받아서 이기가 바로 갑으로 내려오던 태백일사를 넘겨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판으로 30부를 찍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환단고기를 만드는데 돈을 낸 사람들이 홍범도, 오동진, 독립군 장군들입니다. 봉오동 전투 보셨죠? 예. 그분들이 돈을 내서 만든 우리 독립군들이 만든 책이 환단고기입니다. 예. 근데 어떻게 이 환단고기를 후손들이 황단고기, 썩은 고기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그 30권 중에 한 권을 이유립이란 분이, 이유립이란 분은 역시 고성이씨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유립이란 분이 모진 고생을 해가면서 그 책을 보존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책을 잃어버리는 불상사를 맞이하긴 하지만 다행히 필사본도 있고, 그래서 환단고기를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지금도 대전에 가시면 이유립이 살던 그 집이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헐린 게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여기서 이분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나? 호가 하남당입니다. 저 하남당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예, 춥고 닫혀 있는 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춥고 배고프게 사셨으면 아예 집 이름도 하남당으로 호를 호도 그렇게 지셨나 싶어요. 예. 그다음에 우리 홍범도 장군은 지금 카자흐스탄에 묻혀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후손들이 환단고기라는 역사책을 인정 안 한다는 걸 알아보십시오. 지하에서 통곡하실 겁니다. 이 다섯 권의 환단고기는 이분들이 만드신 바람에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환단고기 상고사를 보시면은 세 나라가 나오게 됩니다. 환인환국, 환웅배달, 단군조선이 나옵니다. 환단고기는 훌륭한 우리 역사책인 것입니다. 특히 나대일 박창범 박사가 단군세기에 나온 그 무진 50년의 그 천문 기록을 증명함으로써 환단고기를 정말 믿을 수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에이 그거 뭐 손으로 계산해서 이유립이 집어넣었다 뭐 온갖 말이 다 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항상 명심하고 있던 말이 곡학아서였습니다. 내가 우리 학문을 굽혀서 세상에 아부할 수는 없다.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귀찮아서 또는 괴로울까 봐그 거짓말할 수는 없다는 게제 소신이었습니다. 저도 참뭐 멍청한 삶도 살고 했지만 제가 하나 자랑스러운 거는 2013년에 공중파에서 무진 50년 오성치루는 손으로 계산할 수도 없고 조작될 수도 없다. 내가 천문학자의 양심을 걸고 얘기한다. 그 얘기했던 부분이 제 60몇살 평생에 가장 잘하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참고로 그 개연수라는 분은 1920년에 일본 헌병한테 잡혀서 토막이 나서 돌아가십니다. 예. 그래서 2020년이 개연수 열사 서거하신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많은 행사들이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환단고기로 돌아가서요. 환단고기는 BC 7197부터 BC 3897까지 이어진 환인환국이 있었고, BC 3897부터 2333까지 이어진 환웅배달이 있었고, BC 2333부터 BC 2386년까지 2096년 동안 이어진 단군조선이 있다고 이렇게 세 우리 고대 국가를 상고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단기만 알고 계신데, 서기 2020년은 이렇게 복잡하게 더하기 빼기를 하면
환국이 세워지고 나서부터는 9217년, 환웅 배달이 세워지고 나서부터는 5917년, 단군이 조선을 세우고 나서부터는 4353년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계산 하실 거 없이요, 요거 외우시면 됩니다. 예, 한국 사람이면 7197, 3897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이 쉬워요. 여기 보신 것처럼 2333만 더하면 단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2020에다가 3897만 더하면 그냥 5917이 나옵니다. 그냥 2020에다가 요 7197만 더하면 9217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세 개는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그 단군 신화로 잃어버린 우리나라 그 국통맥을 되찾아야 합니다. 서기 전, 즉 BCE 그 우리 역사는 환인환국 환웅배달 단군조선으로 이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북부역까지 갑니다. 조금 전에 환단고기에 북부역이라고 있었죠. 저는 역사 시간에 북부역이라고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북부역 어디 나옵니까? 광개토 태왕비에 나오잖아요. 주몽은 북부역 출신이다. 광개토 태왕비에 나옵니다. 뭐 역사 책이나 이런 거는 중간에 누가 바꿔 쓰고 뭐 엉터리로 쓰고 그럴 수 있지만 광개토 태왕비는 거짓말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 북부여를 안 가르칩니까? 그래서 마지막 비록 182년밖에 가진 않았지만 해모수가 건국한 북부여가 우리나라 국통맥에 뒤를 잇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왜? 중국의 역사를 작게 그려놨거든요. 그리고 우리 역사를 훨씬 더 넓게 그려놨고, 아 이것도 예 뭐 국뽕이라면서요? 이런 말하면 국뽕 뭐. 근데 실제로 우리 영토가 훨씬 넓었습니다. 우리가 대륙 전체를 통치했기 때문에 한국 배달 조선으로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중국은 사망오제 시대, 전설의 시대라고 합니다. 사망오제 시대를 거쳐서 하상주, 그 다음에 춘추전국, 그 다음에 진나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아시게 되겠지만 환단고기를 보면 이 사망오제부터 하상주나라, 주나라 이르기까지 모든 제왕들이 다 우리 민족입니다. 동이족입니다. 누구 아들이고 뭐 족보가 다 나와 있어요. 왜 다른 나라는 없는 역사도 만드는데 왜 우리는 있는 역사를 부정합니까? 그 이야기 삼아 말씀드리면 우리의 이쪽 대륙에 배달이라는 나라가 있을 때 중국에서는 사망오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망이 누구냐? 바로 태오복희 염제신농 황제헌원입니다. 그 사망, 오제는 소호, 전욱, 제곡, 요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한 요순이 이 사망오제 마지막 전설의 왕으로 치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거 중국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 역사입니다. 통치자가 동이족이니까. 그래서 중국의 황하 문명은 한나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우리는 또 우리 역사가 아니라고 안 배우는데 여기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한나라는 우왕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왕이 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낙서를 만든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한나라 우왕의 마지막에 가니까 걸왕이라는 그 폭군이 나타나서 주지육림을 합니다. 연못에 술을 채우고 나무에 고기를 매달아 놓고 먹었다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걸왕이 나타나니까 상나라 탕왕이 제압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영웅들 쪽 될 때는 요순을 포함해서 당요, 즉 당나라 요왕이었어요. 요나라의 나라가 당나라였습니다. 나중 당이 아니고 당요, 우순, 하우, 상탕 이렇게 가는데 상탕은 바로 상나라 탕왕이 하나라 그 걸왕, 그 주지육림을 한 걸왕을 죽이고 상나라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상나라 말기에도 같은 운명에 처해져요. 이번엔 주왕이란 나쁜 놈이 나타납니다. 근데 주왕도 역시 주지육림을 해요. 근데 주왕은 얼마나 나쁜 인간이었냐면은
자기 작은 아버지 비관이 폭정을 멈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락형을 가해요. 포락형이 뭐냐면요, 구리 기둥에다가 기름 발라놓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 밑에 불을 피워놓고. 그러니까 떨어지면 타 죽는 겁니다. 그러자 그때 친척이던 기자라는 사람은 미친 척하면서 도망 다닙니다. 그래서 그 기자는 내내 그 상나라 그 양자강 근처에서 살면서 우리 쪽으로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기자 조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기자가 와서 대륙을 통치하고 우리 단군 조선을 통치했다는 겁니다. 그 기자 조선은 너무 심했다고 생각했나 요새 교과서에서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이만 조선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 나쁜 그 주왕을, 그러니까 좀 헷갈리죠. 주나라한테 망한 사람 이름이 주왕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자에 마디천차를 쓴 주자를 씁니다. 그래서 주나라 이제 문왕이 이 그 상나라 그 주왕한테 괴롭힘을 당해서 유리라는 곳에 있는 성에 갇히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문왕팔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국통맥은 한국 배달 조선으로 북부역까지 서기 전에 이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